네, 돌아온 싱글이라는 거를 그냥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보고 그 사람을 호감을 갖고 뭐하고 이러는 게 좀 적어요. 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 봐. 못하겠어. 못하겠어. 친구처럼 넌 니네 집에서 난 우리 집에서 잘 살게.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 깜짝 소식입니다. 배우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가 오늘 SBS 저녁 뉴스를 통해 전격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김승수 씨가 양정아 씨에게 영화 같은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는 최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김승수 씨는 양정아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에 깊이 감동했고 양정아 씨는 김승수 씨의 진솔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프러포즈 그리고 눈물의 승낙. 오늘 SBS 저녁 뉴스를 통해 공개된 프러포즈 영상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김승수 씨는 양정아 씨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양정아 씨는 김승수 씨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프러포즈를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이달 말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게 치를 계획이며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BS는 내일 저녁 뉴스를 통해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인터뷰 풀영상을 단독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결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로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은 최근 불고 있는 연예계 결혼 붐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를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연기 열정이 뛰어나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 소식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감동과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